네, 첫 등장부터 화끈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입니다. 네, 핑크. 예쁘지 않습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국방색. 네. 민방이 1년 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네. 네, 자기만의 또 세계관 확실한 인트로를 계속 해주고 계신 은총 씨와 함께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샤벨의 프로모드 기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9.5, 10.0, 9.5라는 아주 네. 정말 놀라운 점수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3파전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네. 네,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쉑터랑 지금 아이바네즈의 아젠 모델이 진짜 박 터지게 1대1로 싸우고 있는데 다른 기타들은 전부 다 손가락만 빨면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여기에 또 머리를 비집고 들어올 만한 기타가 또 있을 거라고는 네. 생각을 못했고 그게 또 샤벨에서 나올 거라고는 더더욱 네.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3파전이 결국엔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GAK? 채널 있잖아요. GAK 영국 네, 버즈비 네. 영국 버즈비에서 작년에 그 연장원 세대 중에 하나를 했던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랍니다. 예, 쉘핑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프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국방색 모델보다도 더 이미 유명한 네. 모델이라는 얘기죠. 더 점수가 좋게 나올 확률이 높은 아주 높은 그런 기어입니다. 자, 쭉 살펴볼게요. 가격이 일단 10만 원이 더 저렴해요. 그렇다면 가성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레코딩 시에 더 선호되는 것은 아무래도 험싱엄보다는 싱싱엄이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싱글 코일의 그 좀 순수하고 퓨어한 소리들 사이에 강력한 험버커 하나만 추가된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좀 약간 쓰기가 좋은 느낌.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높은 가성비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169만원에 할인가 10만원 더 저렴하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98cm 전장 3.32kg의 무게 42mm 두께 74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엘더 세틴 쉘핑크 쉘핑크 네,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넥은 투피스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스피드 넥이고요. 그리고 네. 프렛보드가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팅 락킹 헤드머신. 딱 봐도 스튜디오 네. 기타를 지향하고 있죠. 너트 이 뒤쪽에도 보면은 저 컨투어 처리가 정말 예쁘게 네. 되어 있는데 핑크 색상이 또 저러니까 네. 더더욱이나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저 째꼽는 인풋이 네. 저 뒤쪽에 엉덩이 쪽에 붙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녹은 색깔. 그러네. 딸기 아이스크림 녹은 색깔. 네, 앞쪽에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터스크 너트 42.8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지판 공률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딱 가장 이 샤벨의 뭐 거의 특징 중에 하나죠. 12, 16 컴파운드. 네, 그리고 스케일은 648mm, 24 전보 프렛까지 있고요. 전보가 아주 알이 아주 굵어가지고 왕전보. 하이 프렛에서 진짜 치다 보면은 그 프렛이랑 손가락이랑 막 싸우는 그 느낌을 다이렉트로 느끼실 수 있어요. 화살촉 같이 생겼네요. 네. 아주 두툼합니다. 그리고 넥, 미들, 브릿지에 각각 전부 다 세이머던 컨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넥에 플랫 스트랫 SSL 6 RW RP 모델 그리고 미들에 플랫 스트랫 SSL 6 싱글 브릿지에 풀 슈레드 SH10B 모델이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셀렉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셀렉터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포지션 1에서는 브릿지로 네. 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포지션에서는 네, 이게 이너 코일, 이너랑 네. 미들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브릿지의 아우터 코일과 넥이 먹게 돼요. 네, 미들을 작동 안 합니다. 미들에서 제일 먼 애들이 네. 작동하고 있죠. 4단 놓게 되면 미들과 넥, 그리고 오케이. 포지션 5에서는 풀 넥으로 네.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픽업 셀렉팅을 해도 미들 단독으로는 못 써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미들 단독에 뭘... 미들 단독 뭐 뭘 해놨나? 그러니까 왜 그러죠? 미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험버커 티가 덜 나네. 이너 코일인데. 네. 와, 이거 좋아요. 이 단. 미들이 지금 보면은 단독으로는 안 하는데. 아우터? 네. 뭐 좀 봐. 이게 셀렉터. 오, 진짜.
펠레 소리 나는 짝짝 펠레 소리. Oh yes. 오 이제 투싱글. 네 투싱글. 아 미들이 굉장한 조력자네요. 원싱글. 야 이건 뭐 싱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러운 그 넥 픽업의 질감을 잘 가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마샬이고요. 네. 아, 어쨌든 그 험버커가 두드러지지 않은 게 요즘 그 미들급의 장점. 네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이쁘잖아. 네. 이거 이렇게 그냥 듣고 있으면 저거 1단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야 요거 이제 이너 코라고 미들. 어? 생각나네. 미들에다 놓으면 미들만 쌩 까고 딴 게 다. 네. 네. 쌍싱글. 쌍싱. 와, 좋다. 좋아요. 아우 솔로. 솔로. 아 좋다. 아 이따 이 정도 합니다. 네. 좋아요. 메이킹 해볼게요. 메이킹을 네. 좀 한번 메이킹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딜레이 안 끼고 리버브랑 프리즘. 그나마 타일러하고 대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타라는 게 요런 포인트에서 나오는 톤이네요. 좋네요. 지금 미들을 안 쓰지만 미들을 해놨거든요. 네. 미들 안 쓰는 미들. 코러스 같은 거 확 넣어볼까요? 네. 왜 얘가 탑격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가 좀 확실하네. 네. 얘가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약간 좀 타일러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느낌. 레라. 와, 멋집니다. 사운드. 아, 정말 이 내실이 있는 그 쫀득쫀득한 그 던컨 소리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진짜 잘 갈아 넣은 느낌 아주 좋아요. 날 네. 마샬 날 마샬.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날개인이었는데. 네, 날개였는데. 마샬의 메이킹. 네. 마샬의 클린톤. 네, 그 유명한 18.
팔라이프. 그렇죠. 어우 좋아. 레드락스. 내실이는 소리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야 진짜 활용도가 좀 더 높고 그 각각의 포지션마다 매력을 좀 더 잘 포인트를 잡아낸 느낌이라는 아니, 생각이 색깔만 듭니다. 색깔만 핑크 핑크고 네. 남자네요 얘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핑크의 괴한 같은 느낌. 네. 정말 강렬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오늘도 은총 씨의 멋진 연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들어봤네요. 네. 네, 이 쉘핑크의 네. 아, 멋진 사운드. 딸기 모니터. 아이스크림 녹은 색깔. 네, 딸기 아이스크림 녹은색. 여러분 나중에 딸기 스티커 사셔서 여기 하나 붙이세요. 아,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핑크. 오. 스테로이드 핑크. 무서운 말이네요. 약간 베스킨 라빈스의 메뉴로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네,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영국 버즈비 탑기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 뭐 탑기어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네요. 아, 네, 네.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헐크가 핑크색 가방 때문에 진짜 웃기죠. 근데 요만한 손가방으로 이렇게 또 내야 돼. 네. 이게 가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169만 원이라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정말 기타 시장이 엄청 발전한 것 같은데 160 네. 단가 이런 소리를 내는 세팅을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기타 먼저 내려놓고요. 네. 네. 네, 점수 몇 대면? 네, 그렇죠. 야, 이 점수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샤벨에서도 만점짜리가 나오네요. 정말 기타면서 기타면서 10점 잘 안 주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잘 올해 없잖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진짜 이 10점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너무 흔하게 나와 버리니까 아, 이거 뭐 진짜 당분간 뭐 저희가 이 자숙의 시간이라도 좀 가져야지. 근데 자꾸 이런 기타들이 나와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10점 맞는 거 맞지? 네, 그렇죠. 지금 아재 기타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아재 기타는 30점 만점은 안 나왔었거든요. 9595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어서긴 했지만 만점은 만점은 아니었어요. 만점 쉐터가 지금 유일하게 계속 만점으로 막 몰고 맞아, 있었는데 맞아. 왜냐하면 이게 그 아재랑 비교했을 때 있잖아요. 네. 10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외관도 아재도 사실 딱히 신경을 네. 쓴 페이팅이 아닌데 네. 얘가 100만 원이 싸버려 맞아요. 100만 원이 싸버리니까 얘는 네. 그 가성비 점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약간 하이테크의 그런 느낌에서 아재가 좀 더 뭐 저 좀 더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떠나서 169만 원에 이거라는 거는 그, 왜냐면 이제 아재는 또 픽업이 네. 그게 있으니까 그쵸. 그 셀렉터 이거 할 수 있는 그 좀 더 좀 디테일이 좀 더 있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좀 더 있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169만 원에 이걸 뽑아냈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샤벨한테 박수를 네. 아, 이거 쳐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뭐 하나 실험해 볼게요. 여기 톤이 걸리는데 딱 10에다 넣으면 걸리거든요. 10에서 열리는군요. 딱 붙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이게 10이고 열려요. 아 그렇군요. 아 요게 테크놀로지 하나 숨어 있었네. 아 네 아. 요런 또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놨을 때 딱딱 걸리고 10에서. 네 딱딱 걸리고 한 단계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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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노 로드 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딱 보자 이거. 이제 딱 건져서 줄일 때 아 요렇게 네. 딱 여기가 딱 10이고 이 10이고 탁 걸릴 때가 11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이고 열면 탁 걸리는. 볼륨은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탁 열리는 거죠. 네. 노로드 톤 컨트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저기 마지막에 톤 노브 이렇게 만졌을 때 딱 걸리는 그 노로드 톤 컨트롤이라는 또 특수한 기술이 하나 숨어 있었고요. 신경을 많이 썼네. 네. 아, 근데 많이 어쨌든 썼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늘 열어놓고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다 걸어놓겠죠. 네. 아니, 또 뭐 뜻하지 않게 프레젠스가 높였을 때는 좀 조금 될 수 있네.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파전에 당당히 들어온 샤벨의 프로모드 24DK24HSS 2PTCM 모델이 영국 버즈비에 이어서 한국 버즈비에서도 네, 만점을 네, 받으면서 맞습니다. 연장원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네.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